제16회 피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5m 준결승과 결승 오후 5시 30분 TVN 스포츠. 자, 이제 3조 선수들이 예선을 마쳤고 이어서 대한민국의 황선우 선수 4조 4인에서 예선을 맞이하겠습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만 19세 황선우 선수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오늘 예선을 먼저 치르겠습니다. 네, 뒤쪽 이제 세 조의 선수들이 모두 강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조에서 2위권 안에는 들어와 줘야 이제 결선전에 올라가기 이제 쉽습니다. 네, 가능성 상당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4번 레인을 주목하시죠. 황선우 출발합니다. 자, 디펜딩 챔피언의 금빛 물결을 오늘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0.64의 반응 속도. 25m 첫 번째 턴. 황선우. 자, 일단 근소한 차 다섯 번째로 돌았습니다. 네, 11초 38의 기록으로 돌았습니다. 네, 자, 선두는 5번 레인 지난 대회 결선에서 5위를 기록했던 미국의 캐런 스미스고요. 네, 황선 선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쇼트코스 대회가 없기 때문에 쇼트코스 대회에서 이제 1년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년 전 아부다비에서 이 종목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황선우. 자, 다시 한번 75m 턴. 네, 13초 19의 구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 많은 턴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 페이스를 좀 더 끌어올릴 기세고요. 네, 지금 아직까지는 페이스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5번 레인 미국의 캐런 스미스가 가장 먼저 턴을 했고 황선우 선수 격차를 조금 좁혀보고 있습니다. 0.6m. 네, 아, 1번 레인도 빨라요. 있습니다. 네. 자, 1번 레인 불가리아의 미신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여전히 미국의 키에런 스미스가 1위를 지키고 있고요. 네, 키에런 스미스 선수 자유형 400m 금메달을 땄었고요. 네. 대형 800m에서 세계 기록을 깨웠을 때 이제 같이 이제 준비했던 선수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네, 150m 구간을 넘어섰어요. 50m 남았습니다. 자, 황선우 선수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가장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황선우 선수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턴을 했습니다. 남은 네. 25m. 네, 마지막 25m입니다. 황선우 선수 2위권은 들어줘야 이제 결선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선우 선수가 올라옵니다. 페이스를 끌어올리면서 4번에 황선우 세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네, 황선우 선수 마지막에서 이제 선수들 많이 잡으면서 선두권으로 올라왔고요. 포포비치 선수 마지막 25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두권 차지했습니다. 네, 자, 포포비치 또 닐 그리고 황선우 선수까지 1, 2, 3위를 기록했고요. 황선우 선수와 포포비치가 또 한 번 서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황선우 네. 선수의 공식 기록은 1분 42초 44입니다. 개형 종목에서 세웠던 기록보다는 조금 많이 안 나왔지만 네. 이제 황선우 선수 결선전에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형에서는 1분 40초 99의 기록을 기록하면서 아시아 신기록을 경신했던 황선우 선수인데요. 200m 예선 4조에서는 1분 42초 44. 캐런 스미스보다 조금 더 빨랐습니다. 0.1초 차 3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록하면서 1분 42초 44의 황선우 선수가 네. 8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첫 번째 장에 황선우 선수의 이름이 있네요. 너무나 반가운 이름입니다. 네. 자, 1분 42초 44 아시아 신기록이 1분 40초대 본인이 이제 경신을 해냈는데 그 페이스보다 좀 느린 페이스였지만 그래도 결선 진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후에 이제 하면은 더 좋은 기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황선우 선수 이번 대회 금메달 한번 노려봅시다. 네,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지만 디펜딩 챔피언은 황선우 선수입니다. 황선우 선수의 오후 세션. 자, 이번 대회 클라이막스를 금메달로 마무리해주기를 또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게 됐습니다.